네, 대리 질문 드립니다. 출석 기도를 앞두고 기도 자세에 대해 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원대학당에서 큰 기도가 있을 때 저는 가고 싶은데 꼭 가야 하는 결혼식이 겹친다든지 남편이 별로 안 가고 싶어 한다든지 해서 그냥 입금만 하고 저 대신 스님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하는데 이런 마음 자세가 괜찮은 것인지요? 또 이런 큰 기도에 밤새워 절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아예 기도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과 또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성금만 내고 대신 기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받는 공답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칠석 기도가 다가오고, 우리 또 도원에서는 이 칠석 기도 법회 행사를 합니다. 우리 도원에서는 4월 초파일 또 7월 칠석 동지 기도 법회 행사를 1년에 3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곧 7월 칠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칠석 기도를 우리 도원에 와서 하는 분도 있고 절에 가서 하는 분도 있고 다양각색으로 인연 따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정성을 다해서 참 목욕자에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칠석날 가서 절에를 가든 우리 도원에를 오든 칠석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갈하게 준비해서 참석을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도만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석해서 철야 기도를 할때 에너지는 100%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 인연을 만들고 시공간을 만들고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100이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환경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 신청만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에너지가 될수 있느냐, 공답이 될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신청만 해도 내가 믿음으로 정성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70% 에너지 공답을 받습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그냥 신청만 했어요.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70% 에너지 공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100%, 그러니까 동참을 못 하더라도 100%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동참을 못 하더라도 100% 참석한 것처럼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7월 칠석 기도 신청을 정성스러운 믿음으로 하고 내가 칠석 날 집에서 깨끗하게 목욕재계를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베란다 보십시오. 거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베란다 이렇게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좀 들어오는 입구 있죠? 대문 입구도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하고, 그 이유는 기운이 들어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구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베란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거실도 깨끗하게 치워놓은 다음, 그 다음에 그 칠석 기도하는 자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참석하는 마음으로 베란다 거실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이제 여름이라 방충망만 닫으면 문제 없습니다. 방충망은 닫고 이 창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바람이 들어오게끔 창문을 열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딱 마음을 정갈히 한 다음 하늘에
3배를 올리는 겁니다. 자시에 똑같이 3배를 올린 다음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원 같으면 철야 기도할 때 보통 기본이 5시간을 합니다. 기본이 5시간을 하는데 5시간 동안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경 조건이 5시간 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1시간만이라도 정갈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3배를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정갈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한 다음 3배를 올리고 이렇게 가만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이 대자연에 기도하는 마음, 천지 부모님전 기도하는 마음, 또 조상님전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 터주 대신에게 기도하는 마음, 또 내가 부처님을 믿는 분이라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자기 종교가 있으면 종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또 내가 계룡산 산신을 믿으면 계룡산 산신에게 기도하는 마음, 이런 믿음으로 3배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탁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르게 앉은 다음에 심호흡을 3번 크게 하고 가만히 명상에 잠겨서 30분 내지 1시간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5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분 정성이 바로 여기 이 도원하고 또 계룡산 산신하고 천지 부모님의 기운하고 다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역시 100% 참석한 거나 다를 바가 없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7월 7석에 미처 환경 조건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기도 신청만 하고 집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왜 그러면 기도는 신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기도를 신청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축원문도 올릴 수가 있고 축원문을 정성껏 써서 가족 축원문을 정성껏 써서 하늘에 올리고 여기서도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크게 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기운을 다 열어놓고 모든 신께 기운을 열어놓고 축원을 올릴 때 집에서 내가 채널을 맞추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방송국에서 송신을 할 때 아시죠? KBS 방송국이든 MBC 방송국이든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송신을 할 때 집에서 TV를 딱 틀면 나오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송신을 안 해주면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 그것처럼 저를 믿는 회원들이라면 제가 큰 법을 행하면서 천지자연에 고하고 천지 부모님에게 고하고 모든 대신에게 고하면서 모든 선신에게 고하면서 기운을 열어놓을 때 여러분이 주파수가 하나가 되어서 100%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원하고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사찰하고 인연이 닿았어. 그러면 절간에서 스님이 축원문을 올리고 큰 법을 행할 때 역시 그 스님 법을 믿고 집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해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어떤 큰 스님을 믿고 축원을 부탁하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 집에서 노력을 할 때 그 스님의 법하고 그 절의 법하고 부처님의 법하고 내 기운하고 하나가로 내 열린 생각, 열린 기운, 열린 의식 이 에너지로 소통이 되어서 100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며 충만한 기운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나는 그 절에 스님도 믿지 않고 부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할래.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찰의 부처님의 기운, 스님의 기운, 기도하는 기운, 그 기운하고는 별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기운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사찰의 기운, 스님의 기운, 부처님의 기운하고는 별개 문제로 움직인다라는 거지. 근데 함께 그 기운을 받으려면 내가 그 절에를 다니는 분이라면 절에 칠석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집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그 기운이 통하여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역시 우리 도원에도 우리 도원 회원님들이 기도 신청을 하고 저를 믿고 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정성껏 축원문을 올리고 정성껏 법을 행하면 그 에너지와 여러분 믿음의 에너지와 정성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서 도원 일통 기운이 상생으로 움직인다. 도원하고 하나로 통하여 그 에너지가 상생으로 움직이게 되며 백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성껏 몸과 마음을 아주 가지런히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참석해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득이 환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기도 신청을 하고 집에서라도 정갈한 마음으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역시 100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기도 신청만 그냥 믿음으로 했을 때는 70의 에너지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기도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혼자 7월 칠성날 자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에너지는 내 질량만큼만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에너지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동참해서 100의 에너지를 얻든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정성껏 간절하게 준비해서, 즉 기도 신청은 해놓고 내가 개별적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할 때 역시 똑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내가 혼자 집에서 해도 관계없고, 이건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신청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만 신청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떤 분은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여러분이 노력한 공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성 공덕은 헛되지 않다. 인연 따라 지금 바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다음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내가 노력한 공덕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며 공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근데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칠석기도든 초파일기도든 동지기도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당장 눈앞에 크게 욕심으로 무엇인가 얻어야 된다는 그 집착을 가지면 또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뭘 얻어야 될 것처럼 욕심과 집착을 갖게 되면 신께서는 바로 공답을 주지 않아요. 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네 공부가 필요하구나. 너는 좀 더 공부를 해라. 이래서 바로 오히려 공답을 주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조건도 이유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마음? 첫째,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둘째, 내 업을 씻는 마음으로 하고, 셋째, 가족이나 모든 인연을 돕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인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내 업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신께서 응해주게 되며 공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 공답이 나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식한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의 잣대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면 돈이 벌려야 공답이 온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나를. 근데 남편이 갑자기 승진했어. 그러면 나한테 공답이 없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남편이 빌려 썼을 뿐이에요. 인연따라 그게 필요해서. 또 남편 잘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대학에도 합격하고 막 승진도 되고 좋은 일이 생겼어. 남편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 그 에너지가 바로 남편보다는 아들이 더 필요해서 하늘이 그 공답을 준 거란 뜻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꼭 좋은 일이 생겨야 공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없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 내 앞에 오는 재앙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학성제 수훈의 왈 1일 행선이라도 복수 미지나 화자 원의요. 내가 하룻날 좋은 일을 행하면 복이 당장 이르지 않을지라도 모든 재앙은 멀어질 것이요. 일일 행하기라도 화수 미지나 복자 원의니 내가 하룻날 나쁜 짓을 하면 비록 금방 재앙이 오지는 않지만 나한테 오는 복은 멀어질 것이니 행선지인은 여 춘원지초하야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중하고 내가 매일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복이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봄동산의 풀처럼 그 복이 자라나고 행악지인은 염화도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이류 소윤이라 매일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 숫돌이 달아지는 게 금방 안 보여. 여러분 숫돌 안 보이잖아. 칼 갈아도 금방 안 보여요. 달아지는 게. 이 칼과는 숫돌과 같아서 달아지는 게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지러짐이 있나니라. 이 숫돌은 달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정성을 쏟고 바르게 선을 행하게 되면 지금 당장 복이 이르거나 공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공답과 복은 쌓여서 반드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 가족한테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한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한테 올 수도 있고 훗날 나한테 돌아올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 공답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을 바라고 눈앞에 공답을 바라고 눈앞에 욕심으로 어떤 정성을 쏟는 건 신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하느님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무소유의 마음, 집착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은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공답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7월 7석에 기도하는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반드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욕심을 채우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모든 인연에 감사한 마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훗날에 언제라도 이 공답을 열어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전생의 업을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동안 지어놓은 업을 닦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실수도 하고 업도 짓고 죄를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업을 씻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든 모르게든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깨구리도 죽인 적이 있고 뱀도 잡은 적이 있고 깨구리 뱀 안 잡은 사람도 누구한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보세요. 이웃에게 말을 잘못해서 아픔을 준 적도 있고 친구에게 실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적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 간에도 남편한테 자식에게 아내에게 보이지 않게 상처 준 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날 7월 칠석이든 동지든 이런 좋은 날 기념해서 내가 업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날을 기념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는 마음, 업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업이 소멸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인연 주심에 감사합니다. 업을 닦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공답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정성껏 바르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